우선 내일 연구소와 리서치 조사 기관에 먼저 의뢰해 보기로 하죠. 소비자 반응과 사업성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걸로. 어때요? 아, 진짜,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난또 완전 꽝 나는 줄 알았잖아요. 아우, 배고파. 이제 슬슬 좀 먹어볼까? 뭐야? 아직까지 저녁도 안 먹은 거예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급흥분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깜빡했지 뭐예요. 그러지 말고 팀장님도 좀 드셔보세요. 혼자 먹으니까 사람 무안하네. 난 됐어요.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하겠어요. 아, 진짜 무슨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배부르면 그냥 먹는 시늉이라도 하든가.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현우 씨. 어디에요? 네. 집이에요. 그래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단풍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 네. 현우 씨, 저 지금 자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내일 전화할게요. 알았어요. 그래, 나담봉. 이건 현우 씨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야. 자꾸 현우 씨가 강백호 씨 신경 쓰니까. 황미애, 너 진짜 웃긴다. 너 오다리리랑 끝난 사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아니지. 이건 배신이지. 아니, 나도 아직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오다리랑 그 인간이 먼저 여자를 만나? 아니, 그것도 소냐를! 나오기만 해봐라. 우연으로 만난 척 해주면서 뒤통수를 날려줄 테니까. 어? 아유, 찬현만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오 사장 기다리세요? 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 오다련 씨 아까 나갔는데. 뭐라고요? 이상하다. 아까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 아이, 저 여기 말고요. 반대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 그리로 나갔나 보네요. 뭐라고요? 반대편에 문이 하나 더 있다고요? 예. 아, 진짜 이것들을. 아니, 이것들이라뇨? 아니요, 저,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 예, 그럼. 아. 유리, 역시 맛있어요. 금전 너는 집에 안 가? 에? 아니, 이제 가야죠. 그나저나 옷이 말랐을라나? 아니, 뭔 소리요? 아까부터 다 말려놨다고 갈아입으라니까. 그랬어요? 아유,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아니, 미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 없이 너한테 물을 끼웠냐, 끼얹기를. 그나저나, 너 감기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오라버니 시방
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네요. 오라버니가 내 걱정도 다 해주시고요. 아이, 얘가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아, 그런 걱정 정도야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나저나 너 식당 비우고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아, 괜찮아요. 오늘이 우리 식당 금요일 휴업일이거든요. 그래? 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옷 갈아입고 그만 가. 밤길에 너무 늦게 가면 위험하니까. 미애하고 지영이 오면 한번 보고 가려고 그러죠. 에? 뭐야? 금자가 우리 동상을 좋아하는겨? 왜 이런데야? 아, 그러게. 아니, 그나저나 야들이 왜 이렇게 안 온디야? 아, 벌써 다 왔네. 어때, 기분 좀 풀렸어? 어, 고마워 선배. 노래방 가서 소리소리 질러대니까 좀 낫네. 무슨 일 때문에 우울해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툭툭 털어버려. 알았어. 고마워 바래다줘서. 늦었다. 얼른 가요. 그래, 간다. 간다. 아, 진짜 이것들이 쌍으로 전화를 안 받아버린단 말이지? 어, 지영아, 너 여기서 뭐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뭐야, 이 태도는? 너도 내가 우스워? 고모, 정말. 이제는 내가 고모한테 말하기도 지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앞뒤 잘라먹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해. 고모가 오르골 보냈어? 오르골? 어머, 너 어떻게 알았어? 어머, 혹시 그 기집애나, 아니 선제 그 자식 엄마 찾아왔었니? 고모, 제발. 제발 그만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 나 그 사람들 잊고 잘 사는데 왜 자꾸 이런 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내가 잊었다는데 왜 고모가 나서냐고. 난 안 잊혀져. 그 재수없는 두 연놈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걸 어떡해. 나 이제 정말 그 사람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여서 그 사람들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고모, 이제 그만 좀 해줘. 부탁이야.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준 거야, 알아? 네가 하도 등신같이 구니까 내가 대신해준 거라고! 이번 해물만두에 대해 연구소 측에서도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 다들 해물만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다는 의견들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들어가죠. 오케이. 이번에도 강백호 씨가 또 한 건 한 거예요? 아, 진짜 멋지다. 강백호 씨랑 나랑 시장 조사할 동안에 윤 대리님하고 고 대리님하고 서주경 씨는 이따가 오후에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를 가지고